1964년 12월 1일 성은 안 쉬고 남자입니다. 직업도 이야기해야 되나? 아니. 이 사람 이 사람은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. 도 아니면 뭐 고루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거든. 근데 이 사람 뭔가 아깝다 소리가 날 정도로 아까운 인재다 소리가 나요. 이분 이게 뭐라 해야 돼? 수면 밑으로 있다가 이제 용이 승천을 할 때 수면 위로 머리를 올리는 것처럼 스물스물 올라온다. 그런 기운이 올라오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는 있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한 번에 확 날아오를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와. 이분 누구야? 예, 연예인이야? 가수입니다. 가수? 네. 아닌데 인 뭐 이 막 뭐 가수 겸 배우도 하고 내 눈을 바라봐. 아이고 알네. 허시네. 왠지 그런 것 같아. 조금 이 사람 교주필도 있거든요. 네. 그런 거 가지고 신적인 그런 기운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랏밥 먹어야 되는 사람이다. 이 사람은 아깝다. 잘 될 것 같아요 나중에? 가수? 아니 나중에 잘 될 것 같냐고. 나는 이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. 우리 집에 오면 열심히 빌어갖고 대가리 위에 얹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 정도로 욕심나는 사람? 1위 할 수 있겠죠? 1위. 1위? 네. 가수라니까? 1위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을 겁니다. 우리 집에 오세요. 하영궁 수정하십니다.